네, PPT가 더 빠른데요? 잠시만요. 이게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중급기를 담당하고 있는 A50를 가져와 봤어요. 저는 갤럭시 S10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갤럭시 A50를 구입하게 됐을까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을 바꿀 때가 돼서 마침 바꿔드리는 겸사겸사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처음으로 개봉을 하게 하면 좋지만 뭐 리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사드렸잖아요. 바로 그럼 언박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해외판으로 구입을 했고요. 해외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박싱을 하지 않았는데 실이 뜯어져서 와요. 그러고 이렇게 제품을 열어보면 그다음에 A50를 꺼내면 자, 이렇게 아,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기본 구성은 이렇게 본체와 USB-C 타입 케이블, 이어폰은 AKG 거 맞나요? Nope.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홍콩판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어댑터가 필요한 홍콩판 콘센트에 15W 고속 충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심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켜 봐야겠죠? 자, 이렇게 화면에서 홍콩판이어도 한국어를 지원해 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반갑고. 자, 업데이트를 하는 와중에 디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살짝의 노치가 들어가 있고요. 상단 베젤 굉장히 얇고 이쪽 오른쪽 베젤도 굉장히 얇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베젤은 약간 두꺼운데 뭐 그래도 진짜 신경 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이면 정말 너무 만족해 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A50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엣지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살펴보면 뒷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분들 리뷰를 보니까 뒷면의 디자인이 뭐빛 반사가 막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뭐그 정도로 민감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실제로 봤을 때는 딱히 뭐 신경 쓰인다 이런 건 없는데요. 실제로 볼때뭐 여기 아 뒷판을 아 뒷판이 막 이거 너무 아쉬운데 여기 울렁거림이 있어 뭐 이러면서 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있으시다면 A50는 아닙니다.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요 카툭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S10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뒷판을 봤을 때 빛반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근데 S10이 디자인이 더 좋긴 좋구나. 이게 뒷판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A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소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유리 같지만 플라스틱 같은 약간 약한 소재 느낌이고요. 확실히 S10이 재질은 더 좋은 거 쓰긴 했나 보네요. 자, 근데 그래도 A50는 뒷판이 이렇게 너무 흉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카툭T 같은 경우에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이거 확실히 S10이 카툭T는 더 심하고 A50가 카툭T는 덜 심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케이스로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 정도예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S10이랑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물리 버튼이 없고 유심 트레이만 있고요. 자, 상단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 구멍이 하나 있고 하단에는 모노 스피커와 C타입 충전 포트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아주 요즘에 3.5mm 이어폰 단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죠.
넣어줬냐 안 넣어줬냐에 따라서 구입 의사를 결정해 버릴 만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 하나가 바로 빅스비 버튼이 없죠? 빅스비 버튼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전원 버튼, 여기 있는 전원 버튼으로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굴 인식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얼굴 인식을 한 상태인데, 지난번에 여러분 알려드린 적 있죠? 갤럭시 S10 알아두면 유용한 영상이라고 알려드렸던 내용에서 잠금화면 유지, 이건 해제해주는 게 좋아요. 얼굴 인식했을 때 바로 드래그 없이 바로 홈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끄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화면 켜기도 꺼주면 배터리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게. 저는 어두운 곳에서 화면이 갑자기 밝아져서 눈뽕 당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서 차라리 그때는 패턴을 치거나 지문인식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10 때는 이게 없었는데, 이런 기능도 추가했네요. 기본 앱들을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계산기. 아버지가 필요할 만한 것만 저는 받도록 할게요. 녹음, 노트 정도. 다 아버지가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제공은 뭐 어쩔 수 없네. 네, 일단은 모두 건너뛸게요.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를 채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경이 진한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S10 플러스고, 왼쪽은 갤럭시 A50입니다. 와, 화면이 6.4인치로 동일한데, 와, 이거 플래그십을 사야 되나요? 야, 정말. 일단 어플이 많이 안 깔려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화면 전환 자체도 굉장히 생각보다 부드럽고, 딱히 뭐 갤럭시 S10 플러스랑 비교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데요? 그냥 해봐야 디스플레이의 이 카메라 홀 차이 정도? 정말 괜찮다, 이거. 뭔가. 난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속도 볼게요. 자, 이제 똑같이 풀리는 위치니까 한번 보면은. 50가 더 빠른데요? 에이, 이거 처음에. 여긴 아직 어플들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S10 좋습니다. 좋아요, 진짜로. 자, 그럼 지문 등록을 해서 지문 인식은 어떤 게더 빠른지 한번 볼게요. 이건 이렇게 광학식이다 보니까 초록색으로 불빛이 딱 나오네요. 이건 좋은 것 같다. 자, 가장자리도 꼼꼼하게 등록했습니다. 자, 이제 지문 인식 속도 한번 볼게요. 이게 다시 해볼게요. 아, 그치. 갤럭시 S10 플러스가 더 빠릅니다. 더 빠른 거 맞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 확실히 S10 플러스가 더 빠르긴 하네요. 확실히 더 빠르긴 하는데, 사실 A50도 느린 편은 아닙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속도가 너무 괜찮다. 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비 버튼 설정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전원 버튼으로 빅스비 부르기. 이거를 설정하시면 이제부터 전원 버튼이 빅스비 버튼이 됩니다. 빅스비 업데이트 안 할게요, 저는 일단. 아버지가 아마 빅스비를 딱히 사용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따로 뭐 설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갤럭시 A50의 개봉기를 함께 했는데요. 저의 총평의 경우에는, 와, 정말, 정말 좋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해외판을 구입했는데, 배송비까지 해서 36만 원에 산것 같아요. 그런데 서브폰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무리가 없고, 심지어는 메인폰으로 해도 사실 게임은 안 돌려봐서 모르겠지만, 헤비한 게임만 아니라면은 멀티코어 기능에서도 전혀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A50의 기능적인 요소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드리고, 제가 왜 국내판이 아니라 해외판을 구입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아빠 되게 좋아하시겠는데?